옷이 너무 지저분해서 입장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3시 17분입니다. 3시 17분에 우리는 새벽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새벽. 완벽하게 시차 적응에 실패한 한국인. 확실히 해먹는 게 싸, 미국은. 많이 싼 것 같아. 많이 싸. 느낀 건데 소스 다 소스야 이거. 진짜 많네. 진짜 많아. 이거 다 요리 한 번씩 해 먹어야지. 종류가 그렇게 많아. 그니까. 아침에 주스를 마셔야 해. 주스 싼 걸로 먹자. 오렌지 주스 이거 이게 제일 싸다. 아무튼 통신 개통은 무난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아 힘들어. 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가 힘드네요. 쉽지 않네. 되게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쉽지 않아요. 아 화이팅. 아 도착. 공사를 많이 한다. 여기 AT&T도 바로 옆에 있네. 아 설마 설마 했는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었어. 아니. 아 이럴 수가. 비 오는 날 정말. 여기는 또 스토어가 아니라 뭘 스토리지 그냥 뭐 본사 느낌, 그러니까 지역 본사 느낌 스토리지면 공장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어쩐지 내가 이상하다 했어 버라이어즌인데 다른 데는 다 버라이어즌밖에 없는데 여기는 버라이어즌 커뮤니케이션이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내가 버라이어즌을 검색을 해봤거든 눌러봤어 버라이어즌 우리가 이제 가려고 했다고 딱 뭔가 통신사 개통하는 느낌이야. 그치 스토어 그치. 같은 느낌이네. 딱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또 한번 눌러봤어. 무난해. 딱 통신사 개통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게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갔던 곳, 갔던 제일 가까운 곳, 브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눌러봤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여기서 핸드폰 개통할 것 같진 않은 아, 이 안에 개통하는 데가 있을 야, 수도 있어 진짜 우리 와이프 참 창의적입니다 편견이 없어요 세상 편견이 없는 사람이 여기 가서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했어요 입고 진짜 사실 드디어 버라이즌에 왔습니다 이거 해서 삼겹살 고기에다 먹어보자. 소스를 많이 먹어보자. 아침용. 2불이 나오니? 하나당. 도전해보자. 애플 난 이거랑 바닐라 비는 뭐야? 콩. 바닐라 콩이 뭐야? 에이 내가 비닐 모를까? 나 이렇게 두 개 먹을래. 그래. 여보는? 여보도 하나 골라. 어? 허니 이런 거 먹어. 허니 한번 먹어. 오케이. 허니랑 저기 플레인. 플레인? 여기. 저 플레인 맞아? 플레인. 써 있잖아 플레인. 아. 확실히 이런 건 싸다. 사 들어가? 어. 샐러드에 먹을까? 그래. 설사 이거랑 세일하는 거는 사야지. 근데 가격 대비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보자. 아침에. 어때요? 어때요? 4,000원 하는데 싸다. 이걸. 우와 되게 많다. 할로윈 제품 엄청 많네.
이 두 개가 12.99고 이게 14.99야. 살 때 좋은 걸 사서 나 오랫동안 먹든가. 보내면 되니까 비행기로 미리. 이거는 그걸 살까? 14불? 이거 그래. 콜? 계속 와인 많이 마셔. 아, 일단 보냈고 근데 여보 우리 식탁 언제 와? 짜장면 먹듯이 파스타를 드시네요. 바닥에서. 맛이 어때?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응. 야, 영화를 보겠다는 의지.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한국 자막이 없더라. 아, 새벽 5시 반에 나왔다가 신랑과 함께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집들이 뭔가 집들이 예뻐. 달라. 뭔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던. 그러게. 미국스러운 집. 농구장. 이것도 미국스러워? 아니, 미국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도심에 이런 게 있잖아. 딱 우리가 나가 마주치는 농구장. 땅이 크니까. 맥도날드 저기도 맥도날드스러워. 미국스러워. 스타마켓 맞아. 다른 마켓도 있어. 휴지는 곰돌이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오실 분들 참고하세요. 좀 사놔야, 많이 사놔야 돼. 오브, 이퀄 오브 레이저 같은 거지? 아,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게 buy two get one free잖아. 이게 1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아, 2 플러스 1. 근데 오브 이퀄 오브 레스 밸류 같은 걸로 넣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라지, 미디움, 스몰을 샀어. 별로? 같거나 작은 거를 프리로 주겠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종류별로 사도 그러면 되네. 작은 거를 프리로 준다니까. 그럼 아, 그럼 이거 그럼 작은 거를 일단 이렇게 사자. 요리도 들어가고 요리에 설탕이랑 같이. 어, 좋소. 빵의 천국이다. 빵의 천국. 이거 세일하는 거 하나만 사서 사보자. 설탕 사고. 좋아. 오렌지 주스인데 이게 5.8불. 너무 많아가지고 고를 그러게.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없다. 이거 한번 5분 요리 해먹자. 그래. 이게 맞을까? 주는 것도 4불이지 않을까? 이거 필요해. 칼이랑 나이프랑 포크 필요하겠더라고. 그래, 파스타 먹고 하나 일단. 왜 하나만 해? 그 안에 있어. 세트야. 이거 봐. 수세미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얼마나 설거지하기 힘들어. 편하지. 손으로 잡고. 에이, 진정한 설거지가 아니지. 거품을 손에 안 묻히는 거지. 이게 4불이야. 일단 이거 한번 써보자. 옥시크림. 그래. 6.49. 클렌징 와이프. 두 개 사면 하나 공짜. 세일하는 거 이거 하나 사자. 이거 사면은 양치하고 한 번 더 해 이거를. 요리할 때 이거를. 하나 되게 많다. 하나만. 자주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고? 그 이거를 자는 시간에 먹어주는데? 자기 한 한두 시간 전? 아, 그럼 시체 적응할 때 이거 먹으면 되는 엄청 거야? 도움이 된대. 이게 잘 듣는 사람은. 한번 사보자. 이거 오븐에다가 할 거 하나 사고.
쓰레기 봉지 앞에서 한참을 고민한. 이런 거 필요했어. 소스 넣고 소스 만들 때. 국자 사자. 맞는 거겠지? 어, 먹어보자. 이거 핫도그용이네?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구워서 먹어. 가위. 짐 꽉 찼어 여기. 완전 무거워. 군장. 무겁지? 차가 없으니까. 한국의 맛이 그리운 오늘은 라면. 식탁이 없어서 싱크대에서 밥 먹고 있어. 맛있어 근데. 아, 산 거 다 괜찮았는데 이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아, 다시 사야겠네. 일회용인지 확인 꼭 하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피만 뽑았어. 피 왜 뽑았지? 그 두 가지 검사했는데 결핵 있는 거 보려는 건가? 그거랑 어. 그게 TB 테스트라고 하는 거 같아. 결핵이 어. TB 그거 잘 모르겠는데 TB랑 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어어 시작하려면 포닥 시작하려면 포닥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한테 일이든 유학이든 어 그리고 그럼 나도 어학원 가서 가기 전에 피 뽑아야 되나? 그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나 이렇게 큰 물에서 여보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아 진짜 아까 큰 물에 진짜 작은 물방울 하나요. 그래서 물방울이라도 이제 나는 물방울 나는 수,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여보는 이제 다른 물에서의 물방울이. 아무튼 진짜 짱이야. 짱 멋져.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와보니까 살아보고 싶네. 그치 살아보고 싶다 이런데. 사이좋은 우리 최소 100년이지 뭐. 아닌가? 미국 역사가 몇 년이지? 얼마 됐지? 한 300년 됐나? 야 보스턴이 첫 도시니까 엄청 오래됐을 거야. 오 너무 예뻐. 도시가 이쁜데 여기? 여기 예쁘다. 그치? 직원이 갖다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면 이거 가져가는 거구나. 맞아, 득템했어. 오늘 수저, 칼, 그릇, 전기팟, 조명까지 다 해서 두구두구 얼마? 90불. 90불에 샀어요. 심지어 이거 갖고 오는 동안 우버도 안 타가지고 직접 다 갖고 와서 교통비도 들지 않았습니다. 90불 득템! 노동 후에 먹는 간식. 역시나 오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 또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멘붕 멘붕. 아, yeah. So as a result of that, there's no trace of it, but there's the payment. There's the number also. 내가 총 50불을 결제했는데 여보 것만 50불이 결제된 거야. 그래, 맞아. 40불은 내게 액티베이션이 안 돼서 내 계좌로 40불이 가야 되는데 그냥 안 가. 거기서 어디 막혀있나 봐, 전산상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계속 어디로 가라 가라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버린 것 같아. 그래서 직원님들도 20달러짜리 이런 플랜 없는데 왜 20달러짜리가 이게 결제가 됐냐.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 근데 결국에 이제 그러게. 정리하자면 이거요. 첫 번째는 핸드폰이 핸드폰이 개통될 때까지는 일단 그 자리에 있어라. 왜냐면 최대 몰대는 30 미니시니까 혹은 아니면, 그날 처리해라. 그래 맞아. 그날, 그날 안 되면 그날까지는 가라 이거고. 두 번째 꿀팁은 영수증은 이메일이든 종이든 꼭 받아라. 맞아, 두 개네. 개통이 안 되면 최대한 빨리 찾아볼 것. 그날 그리고 여러 서류들은 잘 챙길 것. 이런 경우도 다 있네. 그러니까. 아니 음식물을 그냥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식물을 쓰레기 봉투도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봉투 이렇게 해가 묶어서 버리면 되는 거야? 아, 여기는 진짜 체계적이지가 않다.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게 저기 생각하면 되게 편해. 진짜 편하게 산다. 이게 우리 분리수거가 엄청 쌓였잖아.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게. 1 and yeah. And the number 2 is disposal. Oh, disposal. Disposal not working? Yeah, it's not working. Okay. 뭐를 만들고 계시나요, 아침부터? 저요, 신발장이요. 신발장 여기는 신발장 꼭 놔두긴 해야겠다. 그렇지? 나갑니다. 어두워졌고요. 아, 드디어 나가는구나.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되게 자주 나가는 건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네. 얼굴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얼굴 보는 거 아시죠? 맞아. 속지 말자. 군밤 말마? 아이고. 말하는 거. 오늘은 한식과 양식의 조합. 미역국, 계란말이, 야채볶음. 계란말이를 내가 이쁘게 하고 싶었는데 망했어. 오케이. If you open them, they are closed. It's gonna start. 오케이. But do you think this is the normal pressure in Boston in average? Because we just arrived to the... 음식물 쓰레기 처리 완료! 봐봐, 손 들어봐. 우와! 소리가! 블라인드!
고침이 아니라 하는 거 너무 많은 거지? 자, 가자.